안녕 친구들, 나야. 이번에 장식장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사놨던 옥스퍼드 제품이 있더라. 나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샀던 제품이었는데 장식장에 전시해놓고 잊고 있었네. 오늘은 이거 두 개 리뷰해보자. 원탁의 기사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품이야. 그림 같지 않아? 일단 최후의 만찬 제품부터 볼 텐데 제품명처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 같아. 사실 제품이 이게 다긴 한데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피규어부터 분리해주고 하나하나 살펴보자. 일단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엄청 큰 식탁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소품이 눈에 띄는 디자인이야. 내부 인테리어도 나름 멋스럽고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느낌이 너무 좋아. 소품을 보면 일단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접시 하나 있고 접시 위에 올라갈 빵 조형이 있는데 저 시대에 케찹이 있었나? 조금 이질감이 들기는 하는데 접시 위에 올려주면 진짜 예뻐. 다음은 컵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랑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까지 준비되어 있어. 나름 디테일하더라. 여튼 바로 세팅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먹음직한 식탁을 연출해줄 수 있어. 이거 진짜 귀엽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지만 외부는 상당히 심플한 편이야. 이제 이 제품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규어를 보자. 첫 번째 피규어는 에이스는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딱 보면 예수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 몸통 자체에 눈에 띄는 프린팅이나 기믹은 없지만 종이 재질로 된 옷 표현은 정말 좋았어. 재단이 피규어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야. 가발이 탈부착되는 점은 좋았지만 얼굴은 투페이스가 아닌 한 가지 표정만 표현할 수 있어. 옷도 분해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번 결합해주면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생략했어. 예수님을 제외한 12 제자들이 있는데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루즈도 방금 소개한 예수님과 색만 달라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볼게. 전체적으로 옷이나 가발, 수염 같은 다양한 소품들이 정말 예쁜데 옷의 재질이 천이 아니고 종이 느낌이 나는 점이 아쉽더라. 그래도 가격 대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이제 이 건물에 피규어들을 입주시켜줄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이미지 순서대로 입주시켜줬어. 예쁘지?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격과 전체적인 퀄리티를 봤을 때 정말 잘 나온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를 내 방에 그대로 전시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야. 이제 원탁의 기사단 제품을 살펴보자. 솔직히 이게 완성인데 리뷰해야 하니까 하나하나 분리해주고 피규어는 잠깐 치워두자. 건물부터 자세히 살펴볼게. 피규어가 주된 제품이라 건물은 중세 느낌만 살려준 것 같아. 난 성당에 있을 법한 알록달록한 유리 표현이 인상 깊었어. 내가 원탁의 기사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후의 만찬에 있는 케찹을 봤을 때 고증을 따로 살려준 것 같지는 않고 아기자기한 느낌은 제대로인 것 같아. 이제 이 제품의 메인인 피규어를 살펴보자. 첫 번째 피규어는 흰수염은 아니고 아더왕이야. 솔직히 이 제품도 피규어 하나 보고 산 건데 갑옷을 조형이 아니라 입을 수 있게 표현해준 점이 정말 예쁘더라. 근데 최후의 만찬처럼 갑옷의 재질이 천이 아니고 종이라 많이 아쉬웠어. 조금 자세히 보면 망토의 문양이 예쁘기는 한데 재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갑옷도 벗겨서 보여주고 싶은데 망토나 갑옷 모두 금방 해질 것 같아서 무서워. 그래도 재질 빼고는 정말 만족스러운 퀄리티야. 아더왕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의 기사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도 누가 누군지 몰라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얘네는 최후의 만찬보다는 피규어들의 개성이 넘쳐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 망토의 문양과 갑옷의 디테일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준 점이 정말 좋았어. 재질만 천이었으면 커스텀할 때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 여튼 건물 하나 준비해주고 피규어들 입주시켜줄게. 따로 봐도 멋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때샷이 진리인 것 같아. 오늘은 옥스퍼드에서 발매한 최후의 만찬과 원탁의 기사단 제품을 리뷰해봤는데 어땠어? 난 망토와 갑옷, 옷 재질이 아쉽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림 같은 제품이라 만족스러웠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피규어 풀버전 영상으로 마무리할게. 안녕!